지금 김정은이 완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했던 군사훈련 신형전차 수준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더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군사훈련에 북한 신형전차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전차라며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신형전차 수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전차 훈련을 지켜보며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풍족했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전차를 보유한 것은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신형 전차를 극찬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북한의 신형 전차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는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희루 사무국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전차의 주요 특성을 분석해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전차라고 자화자찬한 북한의 전차는 위력한 게 아니라 무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희루 국장은 일반적으로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 위에는 항공기가 공격할 것에 대비해 기관총을 장착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전차에는 대공사격을 할 수 없는 고속 유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어 공중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주포는 한국의 전차를 파괴시킬 만한 공격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전차가 위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위력한 게 아니라 무력해요. 주포 같은 경우에는 125mm 러시아제 주포거든요. 그것을 복제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한국의 전차 특히 K1이나 K2 전차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전차의 조준장치를 닫은 상태에서 전방에 사격을 하는 장면을 지적하면서 전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전차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력 시위 자체가 약간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연출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준장치를 닫은 상태에서 사격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인즉슨 실제 사격이 아니라 합성일 수도 있고요. 앞에 표적 없이 그냥 쏘라고 하니까 그냥 사진 찍으려고 쏘는 장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전차는 보여주기용으로 그럴싸하게 외형만 꾸며가지고 만든 것이고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위력한 전차가 아니라 무력한 전차라는 거예요. 또한 지난 7일 포사격 훈련 때 북한이 사용한 대포의 배연기 누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 가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함으로 인해 포탄이 멀리 나가지 못한다고 이 국장은 말했습니다. 켄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 전차의 가장 큰 위기는 연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전차에 연료가 있어야 어디든 갈 수 있죠. 북한의 전차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방어적인 일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넨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RFA에 북한의 무기가 허술하다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탱크들이 매우 단순한 무기 시스템에 의해 쉽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매우 강력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성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전차는 한국 전쟁 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를 동원한 이번 군사훈련은 14일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은 전쟁 준비 완성을 거듭 강조하며 군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 시찰과 부대 실동훈련 지도에 이어 7일에는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전쟁 준비 실전 훈련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시작하자 북한도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김정은이 연속으로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하며 현대화된 북한군의 면모를 자랑하려 했다고요? 한미 양국이 3월 4일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되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맞대응 성격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며 자존심 대결 구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시작 이틀 만에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에 나선 군사 훈련을 연이어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하고 국방상인 강순남, 총참모장인 리영끼리 현지에서 김정은을 영접했는데 북한 최고위 군부 인사들은 물론 전형군단인 1, 2, 4, 5군 단장도 참가할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보병 위주의 훈련으로 헬기를 이용해 한국군 전방초소 지피의 침투에 이를 제압하는 공중강습작전이 주된 내용이었고 3월 7일 실시된 훈련은 포병 위주 훈련으로 유사시 서울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장거리 포병 9분대 실사격 훈련이 중심이었습니다. 북한은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이 훈련들을 선전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형 무기들이 식별됐고 고위 장령들부터 하급 전사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신형 전투복과 군장,
무기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군도 한미연합군 못지않게 현대화되어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김정은이 6일에는 보병부대 훈련을, 7일에는 한국의 서울을 타격하는 장거리 포병구분대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6일 훈련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침투하는 모습과 현대화된 장구류를 착용한 북한 보병부대들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모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훈련을 보면 보병부대들이 나와서 헬기를 타고 공중강습도 하고 소총 사격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병 장구류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는데 인상적인 것은 신형 방탄 헬멧과 신형 전투복 그리고 전술조끼와 같은 개인 장구류들이었습니다. 이날 북한군 병사들이 들고 있던 총기는 소련의 AK-74 돌격소총을 북한이 생산한 8.80 보총의 개량형인데 기존의 8.80 보총과 달리 개머리판과 총열덮개가 개량형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사격할 때 반동을 줄여주는 컴펜세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장병들은 이 총을 들고 신형 전투복과 방탄조끼,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렉홀스터라고 허리와 허벅지 쪽에 차는 권총집도 차고 있었음 굉장히 그럴싸한 구성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이 같은 구성은 누가 봐도 미군이나 한국군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일단 장령들이 입고 있는 디지털 픽셀의 전투복은 한국군의 화강한 패턴 전투복을 모방한 것이고 병사들이 입고 있던 전투복은 미군 현용 전투복인 멀티캠 패턴을 베낀 것입니다. 방탄복을 겸하는 전술조끼도 몰리 시스템, 즉 용도에 따라 스트랩을 조절해 탄창 주머니나 권총집, 구급핵이나 무전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흉내는 냈는데 말 그대로 흉내만 냈을 뿐 조끼 앞부분에 천으로 된 탄창집을 박음질에 넣어서 서방 선진국의 방탄복의 모습만 흉내냈을 뿐 기능은 따라하지 못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착용법도 틀렸습니다. 방탄복은 주요 내장기관이 몰려있는 상체의 중심부를 보호하도록 최대한 쇄골 쪽으로 올려 입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배 부분이 튀어나와서 멋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 실전을 겪는 미군이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장병들은 멋보다는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착용하지만 북한군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탄창 용량을 늘리기 위한 헬리컬 탄창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이 헬리컬 탄창은 30발짜리 용량의 88씩 보총을 75발에서 100발까지 늘려주는 방식이지만 태엽 감듯이 나선형으로 탄알이 장전돼 있기 때문에 기능 고장이 많고 탄창 교환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헬리컬 탄창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헬기를 타고 한국군 초소를 기습하는 사진들도 그냥 보여주기용이었습니다. 헬기 레페라는 자세도 엉망이었고 초소를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하며 접근하는 것도 보기에는 멋있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초소의 기관총 일제 사격에 한 번에 전멸하기 딱 좋은 대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돌격할 때 인공기를 들고 달려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소에 있는 기관총 사수에게 나 여기 있으니 죽여달라 달려드는 꼴입니다. 가장 가관은 김정은이 88식 보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총기가 컴펜세이터를 장착해 반동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소총 반동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파지법과 견착법부터가 틀렸습니다. AK-74 계열은 상하 반동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권총 손잡이를, 왼손은 총열덮개 부분을 감싸듯 단단하게 쥐고 개머리판은 어깨 안쪽으로 단단히 견착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탄창 부분을 잡고 견착도 대충했습니다. 아마 살이 찌고 가죽조끼 때문에 불편해서 견착을 엉망으로 한 것 같은데 왼손 파지를 놓고 보면 사격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이 자행포의 사격 사진들을 분석해보면 포신 중앙부 배연기 부분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배연기는 포를 사격했을 때 포신 안에 있는 잔여 가스가 폐쇄기를 통해 포탑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배연기에서 가스가 샌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포의 내구도가 낮아 긴 사거리를 내기 위한 높은 위력의 추진 장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연속해서 사격할 경우 포탄이 포신 내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격 당시 모든 자행포의 해치는 닫혀 있었는데 아마 내부에 탑승한 포병들은 역류에 들어온 가스 때문에 밀폐된 차체 내부에서 질식사 직전까지 갔을 것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고 1990년대부터는 공산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말에 봉착해 경제가 거의 붕괴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군사력에 투자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 나섰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이고 무슨 돈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북한군 수뇌부가 아무리 우물 안개구리여도
수십 년 군 생활을 했다면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전적이지 않은 심지어 결함과 문제점들이 대놓고 표출되는 저런 장비들을 늘어놓고 사진까지 찍어 공개한 것은 이 장비들이 전투용이 아니라 과시용, 선전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을 천명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요란하게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즉 비대칭 전력의 현대화는 완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현대화가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인데 지난해 여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 조치 이후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군수공장을 돌며 여러 종류의 신무기, 가령 소총이나 저격총, 통신장비, 전차나 자행포 같은 신형 무기들의 대량 증산을 독려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신무기 증산을 지시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니 저런 식으로 끌어모아서 사진을 찍는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열병식이나 군사훈련 보도를 통해 이런 재래식 무기 현대화 치적을 계속해서 선전할 것입니다. 그 선전용 장비들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써야 할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옥수수나 쌀을 사서 인민들 배를 채워주면 쓸데없는 물건 만들어서 선전할 때보다 더 좋은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